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AMD 측에서 루누 아들 4350G PC를 지원해줘서 그 PC의 테스트와 게이밍 성능에 인텔 앞잡이 녀석. 간단하게 스펙을 먼저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게이밍에 촬영될 CPU와 PC의 스펙입니다. 보시면은 멤버부터 케이스까지 모든 스펙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보시다 보면 그래픽 카드가 없는데 라이젠 프로 루누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저거랑 별개로 지금 CPU가 꽂혀있는 저 본체가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굉장히 번쩍거리는데 지금 아래 LED가 깔끔하게 들어가서 솔직히 나중에 바꿀 때 좀 참고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들 플레이하시는 리그 오브 레전드랑 그 다음에 뭐 스팀 게임 몇 개 정도를 플레이해볼 예정입니다. 다음 본 영상은 엠드로부터 소정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화려한 스킬 써보죠. 그러면은 일단 어느 정도로 작동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한번 연습 모드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조작이 가능한지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제일 보여주기 쉬운 게 아마 루시안이 아닐까. 설정은 이렇게 화면에서 전체 매우 높음에 그림자만 꺼져 있고요. 일반적으로나 안티알레스형은 켜지 않았지만 수직동거가 켜져 있습니다. 청타 보시면은 오른쪽 FPS 60프레임 나오고 있고 반응속도도 별 문제 없이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뭐 루시안 같은 캐릭터 할 때 중요한 펑킹 같은 거를 해보면은 무난하게 나가는 모습이죠. 플레이에 전혀 저장이 없을 정도의 PC라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타 페이지 넘어갔을 때 얼마나 잘 되냐가 문제인데 그거를 테스팅을 해봐야겠죠. 때리고 평캔 방금 궁을 누르는데 궁이 안 나갔거든요? 이거 라이옷 이게 인디게임으로 테스팅해서 그래. 이거 내가 하는 게임이 다 인디게임이라 가지고 맨날 하는 게임들 막 리그 오브 레전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뭐 이런 제가 인디게임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도 한번 구동을 해봤어요. 배틀그라운드도 배그를 구동을 해봤는데 대기실은 60프레임이 나오고 인게임에서는 30, 40프레임 정도가 왔다갔다 하더라고 국민 옵션으로.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는 어느정도 개선을 좀 하면은 가능할 수준이 아닐까. 가자 시작하자마자 뭔가 위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크게 렉이 안 걸리죠 지금? 한두 페이지 넘어가도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내장 그래픽이지만 렉은 안 납니다. 한타를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랩 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끔찍하게 살해당할 것 같은데. 평타 아 이게 W가 아니고 위 찍어서 빨랐겠다. 혹시 모르니까 이쪽 무서롭시다. 땡겨졌네. 3이라 풀이네. 이거 안 좋은데? 자, 그냥 붙습니다. 화면 순간적인 전환에도 딱히 렉은 없고요. 지금 내가 이게 이 W 찍어갖고 정글 온다고 점을 뺐네. 가위개도 오늘 해줍시다. 기다려 기다려 존버 또 존버하십시오. 땅! 암드 펀치! 쉐키야 건방져너 이빨었지 딱대. 아웃. 저기 학살 중입니다. 더블 킬. 저 친구도 암드 쓰나? 확실한 건 레네토론 인테리어. 아 저녁 축하드립니다 진짜. 저녁 기념하시 저녁 하셨는데 암드 르누아르로 컴퓨터 한다 맞추시죠? 저녁 컴퓨터 남는 거 아시죠? 바로 그냥 아 잘 돌아간다니까. 화면 돌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새끼야 하지마. 암드 펀치. 암드 펀치. 나이스. 한타 때 문제 없죠? 이래서 암드를 써야 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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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봐줘야 돼 봐줘야 돼 봐줘야 돼. 데려가 데려가다. 이런 버틴다. 띠용. 아 망했다. 괜찮아. 힘들지 않아. 세트 있어. 많이 말았어 많이 말았어. 모델만 살리면 돼 모델만 살리면. 나이스. 궁도 쏜 거 같거든. 스턴도 박았고. 와우. 겁나 빠르네. 뭐래 이거. 잡았죠? 나이스 에이스 GG. 아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암드 네, 루누아르 PC 자체의 성능을 체크해봤습니다. 무난하게 돌아가죠. 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암드 내장 그래픽으로 게임이 이만큼 가능하다는 거 체크 다 하셨을 거고.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피지컬을 많이 타는 챔프 한번 해볼까? 암드 펀치! 암드 펀치! 암드 펀치! 미쳤어. 우로가 펀치는 AM 축으로 움직이는 육중한 놈이다. 선넘네 막 던져질래? 잠깐만 죽으면 안된다? 죽었네? 시작이 좋지 않다. 칼을 사오겠는데? 나 얘한테 이기려고 도난 칼 들고 왔는데 저 친구 칼을 사오면 의미가 없잖아. 빠밤빠 아 빠밤빠바빠바빠바바바. 때려. 어 사워 들겨 좋았고 아프지 임마. 짜증 나지 마. 어? 집에 안 먹었지. 미쳤어? 어? 이게 암드펀치다 이 새끼야. 어? 어딜 말이야. 어? 육축으로 돌아가는 6코어 11스레드의 파괴력. 뭔데 너? 제정신이야? 안 맞을래? 비겁하게 난입 같은 걸 쓰다니. 가가가가가가 사연 새끼야. 암드 펀치. 가가가가가 사연. A few moments later. 패배. 부정적인 태도. 이게 인텔스. 뭐요? 이것도 저작권이 없는 부금이라서. 뭐냐고? 인텔 앞잡이 녀석. 빠밤. 까먹게 해줘. 나이스. 방금 인텔이 못 먹었다. 오, 저. 아이씨. 아, 이게 애매하게 튕기네. 기분 나쁘게 이거. 아야, 그만 때려. 엄마, 아파. 아, 너 진짜, 진짜 내가 이 없는 거 다행으로 알아. 돌아갈게. 그래서, 아, 죽었다. 베리오! 아, 안 나갔네! 아! 응? 진짜로? 와, 빠르긴 해, 카타. 뭐야. 총거 왜? 기분 나쁘라고? 뭔데? 겜탈이나. 카타짱. 뭐야 뭔데? 진짜로? 존나 세네 미친.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세? 저 친구는 4350이 아니고 490 쓰나봐. 암드가 더 좋은 CPU를 줘야 돼. 다음.
헤헤헤헤헤. 나 간다 수고. 더블킬 고. 아 뭐야 에이 진짜 실각인데 까비. 잘 가구. 이게 찐이지롱. 이거 받고 죽었죠? 미드 트라이 암드 펀치. 다음 와 살았어? 와 진짜 너무 아까운데? 피하고? 3초 남았거든? 진짜 갈만하다. 돌아가! 정글만 끊으면 돼, 정글만 끊으면. 둘 잘랐는데 역트라이 될 것 같은데? 나이스 다 짰다. GG! 좀 이상하게 끝났네. 암드 2승. 아 역시 암드라서 명예도 주고요. 딜도 많이 했고요. 암드 펀치! 암드 펀치! 암드 펀치! 그래 맞아 건전도 막 시너지 쌓이면 렉 걸리니까 한번 테스팅 해봅시다. 안녕 갈매기 관총 암드펀치. 전혀 문제 없는데? 나가요 너서가. 아 그러네 스태커리. 엠1910 굉장히 편안한데? 수고. 뭐야 왜 이렇게 쉬운거야. 암드 뭐야? 요즘 이 주식총한테 많이 맞더라고. 암드라서 그런가 2층 보스가 연속을 부려주. 이걸로다가 웬가람 안 주는데 말이야. 야 뭐지 터보가 아닌가 이거? 터보 더 맞지 않냐? 왜 이렇게 다 느려 보이지? 개인의 게이밍 성능을 두 배로 끌어올린 건가? 우와! 어! 역시 암드워 콜라. 아 이런 암도 오픈다. 대단한 인공지능이야. 놀라웠어. 암도 오픈다. 이제 총알이 막 뭉쳐 나올 때 이제 거기서 렉이 걸리나 봐야 돼요. 오 화면 커지니까 약간 걸리네. 근데 지금 또 인게임 들어오니까 문제 없죠? 방금 거는 이제 화면 커지는 로딩인 것 같고 여기가 문제거든요. 여기가 화면에 탄환이 채웠을 때 프레임이 떨어지느냐. 아, 뭐 안 떨어지는 거 봐. 야, 이 정도면은 플레이에 전혀 지장 없죠? 암드 펀치 마무리. 자성한 프레임도 안정화되고 있고. 자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시군요. 단돈 1원. 네. 이렇게 해서 르누아르 4350의 게이밍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아 괜찮네. 되게 잘 돌아가네요 생각보다. 진짜 엄청 괜찮은 수준이네. 그런데 프레임 떨어지면 아니야. 어쩌려고 그랬어요? 안 떨어진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 난 믿었어요. 난 믿었어. 문제 없었어. 난 의심치 않았어. 어쩌긴 장사 잡는 거지. 아니야 나 믿고 있었어.